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못 하고 있죠. 지금 채팅창도 막히고 댓글도 막혔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지지도 못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짧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나는 대로 녹화를 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당연히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을 이어졌죠. 그것은 우리도 갭상승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 증시가 소매 판매가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1% 상승으로 예상치가 0.4%인가요? 증가를 상회했고요. 또 오늘도 미국 증시가 또 올랐죠. 보시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해줬고요. 보합세로 마감했네. 그 다음에 S&P 지수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도 상승. 다우존스도 상승.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또 하나가 이제 8월 달. 8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67.8로 67.8. 우리 시장 7월 예상치는 66.9였는데요. 7월 달이 얼마였었냐면 66.4였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 다시 소비자 신뢰 심리 지수가 67.8. 시장 예상치가 66.9.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미국 경기의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미 다시 입증을 했죠. 탄력성이 소비 탄력성이 좋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아니다. 침체는 아니다. 소비 탄력성이 좋다. 이러면서 증시가 올라가고요. 또 종목으로 봤을 때는 미국 해외 증시가 엔비디아가 이제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고점에서의 그 하락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 몇 퍼센트나 맞나요? 마이너스 4.74니까 W 올라가면 8%, 고점까지 한8% 올라가면 되나요? 그죠? 이 정도니까, 4. 얼마니까 얼마 안 남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른 우리 증시의, 한미반도체가 꾸준히 반등을 해줬습니다. 외인들의 계속되는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보면, 지금 외인들은 또 매도를 했죠. 아침에 매수하는 척 거기 더 팔고요. 대신 기관들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사주면서 기타 법인까지 자사주도 아마 매입이 들어갔을 거예요. 보시면 자사주도 8,400주를 샀죠. 이러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한미반도체도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지금 예상이 매출이 시장
매출이 예상이 28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폭스콘에서 나온 얘기로는 엔비디아가 GB200 예상대로 아마 그 계획대로 4분기에 출시를 할 것이다. 이런 거하고 이제 결국 8월 28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엔비디아가 한미반도체에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끊임없는 HBM3E에 대해서 8단위냐 12단위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벌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래서 반도체의 수혜주들이 또 나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등하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종목들이 그동안에 떨어졌던 것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주도주가 자꾸 변모하고 있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배는 일주일 동안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선주는 별도로 오르지는 못했는데 조선주는 뭐 계속해서 뭐 주도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제약바이오가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도주를 여러분이 살 것이냐 이것이 이번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좋은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계좌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부채질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케에서도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은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될지 뭐 제약바이오 당장 뭐 가는 것도 지금 바이오가 아니 제약주가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꾸준히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도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죠?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문제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주주의 반대로 주주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주 반대로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셀트리온이 주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권한 것까지 해서 찬성이 많아야 되는데 찬성보다는 기권까지 하면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핵심으로 나와서 월요일 날 얘가 셀트리온이 얼마나 올라가 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면 좋은 종목으로 투자에 주도주가 가는 것을 어떻게 사갖고 갈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당분간은 뭐 기요사키는 뭐 경기 침체가 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경기 침체를 폭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그 사람 예측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대응 영역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진짜 좋은 투자로 이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짧게나마 여러분이 궁금하신 시장 상황, 주도주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투자에 일임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늦은 시간이지만 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많이 참고로 삼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지는 그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